햇살이 따사로운 월요일.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으로 출근을 할지 기대가 된다. 신미자 씨? 네? 아, 안녕하세요. 사진이랑 좀 다르셔서 좀 놀랐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웃으셨구나. 좋은 아침이라고요. 굿모닝. 네. 네. 진짜 족같은 아침이네요. 아침이라 예민한 걸까?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보이고 마는데. 미친놈.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괜찮아요. 위치도 맞는데 뭐. 그녀는 국내 유명 피트니스 업계의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 피트니스 회사인 만큼 직원들의 체력 관리가 남다르다. 출근하기도 전에 지쳐버린 걸까. 영혼을 뺏긴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 미자 씨. 근데 2층인데 계단으로 안 가세요? 지금 운동하고 있을걸요. 계단에서요? 네, 보세요. 뭐야,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네, 우리 과장놈이요. 네? 과장님. 그럼 이게 과장님 커피였어요? 이건 제 거예요. 네, 이걸 다 마시세요? 이거 다 마셔도 계속 졸려. 하루에 커피만 무려 2리터를 섭취한다는 미자 씨.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근데 2층이 사무실 아닌가? 엘비타면 더 뭐라고 해요. 하체 운동 안 한다고. 작은 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하는 미자 씨. 회사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데. 미자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미자 씨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지금 자세가 지금 딱 잡혀서 그런데 영상 좀 찍어줄 수 있나? 네. 잠깐만. 자. 네. 지금 이두 운동 하고 있으니까 좀 맞춰서 좀 찍어줘요. 착해도 너무 착한 미자 씨. 거절할 법도 한데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잘 지켰나? 네, 굿. 그래. 고마워. 한 세트만 더 해야지. 회사에서 미자 씨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을까? 대표님. 네. 회사에서 미자 씨는 어떤 분인가요? 미자 씨요? 미자 씨는 남들과는 좀 다른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걸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제가 이두를 쥐어짰는데 이두만 딱 빼고 찍은 거 보이시죠? 능력이 다르긴 하네. 능력이 뛰어나요. 손꼽아 기다려온 점심 시간이 찾아왔다. 오늘 미자 씨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점심으로 회를 시키셨네요. 네. 평소에 회 좋아하세요? 제 자연 형이 날로 먹자여서. 밥 먹는 것도 찍나요? 네. 저 맛없게 먹는다고 사람들이 욕할 텐데. 같이만 해주겠습니다. 인생도 회처럼 날로 먹고 싶다는 미자 씨. 왠지 모르게 공감된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고 나서야 웃음을 보인다.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한데. 행복한 시간을 웃겨. 보내고 있던 바로 그때. 미자 씨. 재밌는 일 있어? 아니요. 아니, 나한테만 말해 봐요. 내 비밀로 할게, 비밀. 아무 일도 아닌데요. 알았다. 우리 내일 회사 체육대회 가는 것 때문에 신나서 그렇구나.
체육 대회요? 어! 다들 뽀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헬스장 같이 가야지. 쟤 지금 발목을 다쳐가지고. 어어! 잠깐만. 어! 네! 대표님! 아 예! 내일 갑니다! 아! 아! 미자씨! 운동하고 인증샷 보내요? 아 네네! 내일... 뭐라고? 미자씨도 짱! 마지못해 헬스장으로 향하는 미자 씨. 강압적인 운동에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 내내 불안한 듯 평소 사용하지 않던 욕설을 쏟아낸다. 과연 미자 씨는 운동을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나 했더니 대표님께 보낼 인증샷만 무작위로 찍어댄다.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그대로 줄행랑을 치고 마는데 다급히 미자 씨의 뒤를 쫓아가 봤다.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피디님, 제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많이 지친 듯한 미자 씨. 하지만 놀라운 건 아직 월요일이다.